남해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명성 있고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할 정도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위엄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 바로 통영입니다. 위엄 있는 역사만큼 유난히 먹을거리도 풍부했던 통영. 이순신이 사랑했던 음식들과 통영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단골 메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통영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려수도의 심장이라 불리는 통영의 그 특별한 맛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싱싱한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통영의 한 시장. 세계적인 청정 해역에 500여 개의 섬을 끼고 있는 통영에는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납니다. 곳곳의 섬과 통영 바닷가에서 금방 건져 올린 활어와 해산물은 바로 시장으로 유통되어 싱싱함이 더합니다. 물이 제철인 요즘이지만 이곳 통영 사람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겨울 별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가 많이 잡혀요? 지금 볼락철이라서 통영에는 지금 볼락철입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이 즈음이면 통영 바다에 나타난다는 볼락. 베테랑 어부를 따라 나선 제게는 설레는 경험이 되겠죠. 한 시간을 넘게 달려 볼락 포인트에 도착. 볼락은 주로 낚시로 잡는데요. 낚싯줄에 달린 10여 개의 바늘에 작은 새우를 끼워 바다에 내립니다. 한 마리나 물어도 갖고 있었어요. 볼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볼락 이 정도 뭐 요즘 볼락이 주로 좀 큰 것으로 속합니다. 예. 그래도 큰 사이즈. 몸에 기름이 오르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다는 볼락. 낚시 해갖고 많이 잡혀요. 생활이 됐어요. 예. 근데 날만 추워져야 돼. 날이 추워지는 거는 볼락이가 이 한 마리씩 끊으면 한 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없는데 야 이 큰 거 본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이거 오이구 열렸다. 우와 이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와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는 크기 많이 물었다. 크기 많이 물어서 우와 이거 이 멋있이 이놈. 와 예. 야 물질이 올라오네 이거. 예. 이야 우와 이야 대단하네. 이야 우와 대단하다 대단. 예 이게 토형 저 겨울 벌레계 몸입니다. 이야. 예 신이 난 선장님 겨울 볼락 맛을 보여주시겠다네요. 왜 씨고 경사도 모르고 구수하다 말로 꽃이다 구거든요. 뼈째 썰어낸 쫄깃한 볼락회. 먹기도 전에 군침이 돕니다. 이 볼락은 된장회 뭐 맛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맛이. 예. 아, 살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또 있고 싱싱한 바다의 맛에 수려한 풍경까지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볼락은 통영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통합니다. 볼락을 반으로 갈라 바닷바람에 구덕구덕하게 말리면 그 어떤 생선과도 비할 수 없는 고급 요리가 탄생합니다. 통영 토박이 어머니에게도 볼락은 역시 귀한 생선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이 우럭보다는 볼락으로 데쳐줘요. 이 끈으로. 볼락이 큰 거 나실 때는 이걸 서로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제사 때 나시고. 이 제사 때 올라가는 음식이에요? 제사다 고사다 지내는 사람들은 이 통제비로 칼로 됐다 이래가지고 통제비를 걸치는 분도 있어요. 더 귀하게 이제 그 제사나 이런 데 올릴 때는 그렇게 온전히 모양이 살아있게 하는 거군요. 좀 부잣집이나 그렇게 하지. 좀 비싸거든요. 그럼 옛날에도 그렇게 비쌌어요? 옛날에도 볼래기는 좀 비싸다고 치야 돼. 값은 그래도 전에나 지금이나 어찌 비슷비슷한데 고기는 갈수록 자꾸 귀해지는 게라요. 고기가 줄어드니까. 그토록 좋아했지만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던 생선 볼락. 사정이 넉넉해지니 이젠 바다가 볼락을 많이 내어주지 않는다는군요. 제사 음식으로나 한 입씩 얻어먹었던 볼락찜입니다. 이야, 흰살벌. 쫀득쫀득하네. 어떻게 한 가지 고기에서 이렇게 여러 맛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요리입니다. 깍두기에 볼락을 통째로 넣는 볼락 깍두기. 볼락은 소금에 절여 3일 정도 숙성시켜둡니다. 깍두기 같은 거예요? 볼락 깍두기. 그래요? 네. 볼락 깍두기라고 우리는 이제. 그래갖고 이거 넣고. 어머니, 볼락은 이거 소금에 절이셨네요? 예, 그래.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래 담는다니까. 일반적인 김치에 볼락이 들어가. 볼락이 들어가니까 이제 볼락 깍두기지. 근데 이게 중앙거 지방대지, 평양 지방대지 이거 볼락 김치 아니야? 그래, 이거는 설 아래, 음력 설 아래 다 먹어야 돼. 가진 양념과 버무려 2주간 익히면 볼락이 삭으면서 무와 어우러져 시원하면서도 곰삭은 맛을 내게 됩니다. 아버님, 근데 오늘 잡은 볼락이 왜 이렇게 색이 다 달라요? 이 까만 거는 완전 갯바에 붙어 사는 거, 이제 그 흰 거 이거는 돌 그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사는 거. 좀 보색이 다 달려요. 보호색. 사는 곳에 따라 보호색이 다른 것처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볼락의 맛은 천차만별입니다. 숯불 위에 올려 소금구이로 구워내면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향이 진동합니다. 다말이 시식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머니 먼저. 그럴까요? 자, 그럼. 이게 껍질까지 이게 다 먹는 거지. 같이 먹어야 맛있어. 와. 야. 우리만 먹는 맛. 이런 생선 구이는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서. 이렇게 자주 드세요? 네, 우리는 반찬은 뭐 심심한 거 까워서 구워 먹습니다. 나 거니까는 사지는 사과 먹기는 비싸니까. 어머님이 다 잡아오시니까. 역시 볼락은 맛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볼락 소금구이와 잘 익은 볼락 깍두기가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뼈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멸치 젓국맛하고 이 일반 볼래기 이거 젓국맛하고는 완전히 맛이 달라요. 아삭한 볼락 깍두기 한 입에 어부는 마냥 행복합니다.